이제 레이스를 할 건데 제가 코스를 정할게요. 네. 아 그냥 꼬봉님이 정하세요. 일단은 첫 번째는 레이스 한 120바퀴 돌고.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. 아 120바퀴나? 아유. 120바퀴 돌고 하면은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. 먼저 여기서 코끼리코 15바퀴? 10바퀴 코끼리코 10바퀴 가고요. 그 다음에는 돌고 이렇게 달려가서 달려가서 아우님의 가운데 손가락을 맞추느라네요. 거기다 손가락을 맞춘 다음에 손가락을 맞추고 뭐 어떻게 한다고? 그거 나 그거 배웠던 학원 5,000원대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 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.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빈칸길 위해서 뒷걸음 주시면서 발 떼면 탈락. 응? 발을 떼면 안 된다고? 여기 이렇게 뒷걸음을 하고 이제 발을 떼고 탈락이래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만 움직여야 돼. 응. 살짝은 떼도 돼.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? 좀 달려 지금. 여기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야 돼. 너무 그렇게 올라가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요. 가서 미끄럼틀 발을 떼지 않아야 돼. 아, 발을 떼지 않고 발을 한 다음에 네. 자 빨리 저기로 갑시다. 자 아직 내려오지 마. 그 미끄럼틀을 탄 다음에는 원래 이 정도 구했잖아. 이렇게 같이 뭐 그렇게 해야 돼? 엄청 힘들어. 아 그리고 어디까지 가? 그 다음에 어떻게 가? 야 이거 위험해. 거기 나와. 여기 나와. 여기 와가지고 아 근데 지금 위험해요. 이거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. 끝났어 그렇게? 자 이렇게 아직 아직도 그렇게 걸으면 어떡해. 근데 배터리가 이거 15%밖에 없어서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해요. 그러면 네.